중국에 있는 YB 합천 업체들 다 뒤졌어요. 증언 증거 다 확보했습니다. 한 달 내내 그걸 한 거야? 오늘 저녁부터 기사 풀릴 거고 강재혁 씨는 이 일로 회장 자리에 잃게 될 겁니다. 강영기 씨가 우리한테 미안해하는 거 알아요. 그래서 아버지 비리를 계속 캐고 있는 거 아닙니까? 나 그러면 어쩌라고. 보상을 해주고 싶으면 홈쇼핑 방송 양보하고 박스 포장이나 하는 어줍지 않은 짓 하지 말고 제대로 좀 도움이 돼보란 말입니다. 나더러 우리 아버지를 내 손으로 치라고. 네, 치세요. 강재혁 회장을 끌어내리고 당신이 회장이 되란 말입니다. 그래, 스캔들은 스캔들로 덮는 게 최고지. 김 기자님, 기사거리 하나 드릴까 하는데. 재벌 3세와 미국계 투자사 부대표, 그 둘을 한꺼번에 농락한 한 여성 사업가, 어때요?